제가 이제 왜 이번에 금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냐면요. 제가 횟수로 보니까 미국에 와서 목회한 지가 거의 이제 올해가 25년이 되더라고요. 25년을 가만히 놓고 제가 연말에 생각을 해봤어요. 45살에 미국 우리 어머님까지 우리 애들 넷, 우리 집사람 일곱 사람을 데리고 이 진짜 누구 말대로 무식하니까 왔지. 여길 왜 와? 그나마 왜온 것은 내가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그나 사람이 답답하다 보니까 내가 미쳤지. 여길 이 식구를 데리고 필라델피아 와서 온갖 어려움을 제가 사실은 다 당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계시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다 한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근데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는 세상 말로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왜 저들을 통해서 나를 핍박을 할까?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죠. 근데 결국적으로 보니까 그들의 핍박 때문에 저는 기도하게 됐고, 그들의 핍박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려고 찾기도 했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했다면 그럴 게 저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 핍박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아, 세상 사람이 당연히 교회 나가서 핍박하죠. 근데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닌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목사를 괴롭히고 믿음의 목사들이 주의종을 힘들게 할 때는 이게 내 마음속에 저들을 미워한다기보다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결국 기도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야야. 모세를 그 핍박했던 것,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듯이,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고, 너를 쓰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썼으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 기도했잖아. 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 땅에, 이민 목회 가운데 너같이 빨리 하나님의 교회 진 교회가 몇 교회? 아, 놓고 보니까 또그 말은 맞아요. 아니, 개척하자마자 3년 만에 교회 땅을 사는 교회가 쉽진 않겠죠. 뭐 내가 내돈 가지고 샀으면 모르지만 성도들이 그것도 현찰로 사겠다는 거예요. 교회 땅 사놓고 3년 만에. 아, 개척해서 3년 만에 교회 땅을 사? 아니, 그건 제쳐놓고서 오도 갈데 없는 사람을 개척하는 교회에서 집사들이 불러다가 그 당시에 16만 8천 불이라고 그 좋은 집, 방네 칸에다 화장실 세개 현찰로 집을 사주고 우리를 데리고 가? 그때 소문이요. 장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더니 교회 팔아가지고 돈 들고 하여간 말도 잘 만들어내. 저는 안 했어요, 여기 내가 알아. 저런 분이 꼭한것 같아, 뒤에서 찔려가지고.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잘 만들어내. 또 한국 총회에서는 하루를 전화했더니, 장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요. 아니, 지금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왜또 총회에서 나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냐, 이거야. 내가 뭘 도둑질해서 내가 모르게 했어. 그랬더니, 어떤 가부랑 붙어가지고, 가부가 집을 사줬 저요? 미국은 미국대로 핍박받고요. 한국은 한국대로 핍박받고요. 진짜 저 가만히 놓고 보면 진짜 나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명하셨어. 죄송합니다.
유명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진짜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교회 땅을 사. 땅 사놓고 3년 만에 성도 30명 가지고 예배당을 쳐. 그때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장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아직 그 동네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다 목사님들이 저기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거기서 안 쫓겨났어? 아니 목사들은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했으면 남 잘 있는 사람 보고 아직도 안 쫓겨났냐? 꼭 쫓겨나길 바라는 듯한. 예? 아니 나 아직도 거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대단하대. 대단히 뭔지 알죠? 대가리가 단단하대. 전 절대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 아니오. 응? 전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오. 응? 나도 어떻게 끌려오다 보니까 안 쫓겨나거든. 안 쫓겨나고 버틴겼지 나도 끝까지. 나가려면 니들이 나가라. 왜 내가 나가냐. 나 하나님이 세운 목사다. 라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하여간 버텨겼어요. 개척해서 3년 만에 교회 땅을 사. 개척해서 6년 만에 교회 본당을 져. 본당 짓고 3년 만에 9년 때 됐을 때 또 교육관을 짓자고 해서 교육관을 져. 그러면 우리 동네 아시지만 우리가 성도가 많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도전 받은 게 뭐냐면 아니 양지교회는 누가 돈을 대는 사람 있는가? 있지요. 아니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호조물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는 그 돈을 자금을 대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성도 입장 속에서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세탁소에서 새가 빠지게 일해야 이거 헌금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 참 답답하네. 참 답답하네.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몰라, 미국을. 그래요. 저는 미국을 몰라요. 근데 집사님보다 한 가지 난 것이 있다면 나는 미국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양지교 같은 거 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목사 생각에는 성도가 150명 내지 200명 있어야 저런 교회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분히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있게 하신다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적으로 그것을 자기는 그걸 말하지도 않아요. 뭐 할래도 사람이 없어서 아니 어디 하려고 사람이 없어 자기도 사람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 한 해가 부족함이 없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다 부족함이 없으면 좋은데 아니 또 살다가 또 부족한 거야. 또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야. 그래서 25년을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그래도 내가 있을 때는 미국 오기 전까지는 연말 되면 여기 다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개나리 보찜해가지고 신년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그것도 그냥 기도 금식 기도 저도 하늘산도 올라가 보고 오산에도 올라가 보고 아니 뭐 칠보산도 올라가 보고 갖가지 기도 맨 연초 연말 되면 성도들 끌고 아니면 저 혼자라도 3일 동안 신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근데 미국에서 그게 딱 끊어졌더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초대교회로 가자매 처음 신앙으로 가자네. 다
그야말로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 말하지만 그럼 우리 처음 그런 믿었던 거 한번 가보자. 나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연말되고 신년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어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말 됐으니까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전성도 한번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곳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전을 위해서 금식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한번 하나님의 집과 성전에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금식을. 그래서 동참할 사람, 3일 금식할 사람은 교회 안에 교육관 둘러 계시고 뭐 일하는 사람, 바쁜 사람 그럼 전교인들 아침 금식은 동참해 달라고. 시간 되면 예배는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30일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저녁 8시부터 31일이 금요일이잖아요. 하루에 4번 아침에 7시 반,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우리 사무장 권사님이 목사님 물입니다. 물이. 뭐가 물이야? 하나님이 힘주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요. 목사님 금식하면 물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아침 금식 안 하고 식사를 하시고 설교를 해야지 하루에 네 번씩 이틀 도합 10번을 3일 안에 설교하는 거 그 으뜩하시려고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가까이 있다. 가장 가까운 사단이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남편 생각하는 바람에 여보 그래도 이제 당신 쓰러지면 무슨 망신이요. 그러니까 당신 아침에도 잡수가고 아침만 금식하고 식사를 하고 하자.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안 들으면 돼. 또 그럴까? 이게 문제 이게. 그럴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딱 줬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3일 금식해라. 그리고 하루에 네 번씩 설교해라. 그것도 아멘 했던 게 생각나서 NO! 이 사람아! 우리 권사 보고 두 번 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위암을 수술해서요. 그 전에 그리고 금식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금식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 나이 드시면 당 떨어지면 사탕 까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다 그 사탕들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또 뭐 목사님은 막 가끔가다 설탕 털어 잡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뭘까? 뭘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울고 26, 7년 전에 했던 그것을 회복을 했어. 너무 기가 차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 김 목사님. 네? 꿈도 못 꿀 일이지. 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동생 이재성 목사님 조지아인데 형 내가 지금 이래서 너무 통보되니까 형 지금 이 시기 미국에 그렇게 하는 목사 없어. 나는 그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지. 말로는 은혜를 사모고 말로는 영적을 말하지만은 말로가 아니라 현실로 당신이 영적의 사람들입니까? 응? 솔직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족함이? 진짜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 부족함이 왜 없어?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야. 무지 못났으면 여자 때문에 사람까지 죽여. 그게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나서 사위에게 장인에게 미움받아. 그것도 자기의 수치야. 장인이 죽이지 못해서 애썼잖아. 사울왕이. 이랬던 저랬던 형제들에게 따돌림 맞을 수 있고. 근데 다윗을 보면 부족함의 투성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맞습니다.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아, 당신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 만약에 당신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난 늘 부족한 투성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 양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합니까? 목자가 있는 양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자 없는 나 홀로의 양으로 사십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 홀로는 영적이야. 나 홀로는 믿음이야. 너 우리가 믿음 있으면 얼마나 믿음 있겠어요? 우리가 인격 있으면 얼마나 인격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딱 까버리면 인격 없어요. 성질 다 냅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 때문에 내 인격이 다스려지는 거지. 그래야 하는 거래요. 저는 늘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 시절에 27살에 저는 예수 믿고 28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청년 시기는 거의 저는 우리 시대는 그냥 누군가는 노는 문화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뭐 해변의 여인이나 이런 데를 좋아하고 꼭 해변에만 여인 있나? 놓고 보면 그런 모든 가정의 가정에 놓고 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기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키도 작아요. 생긴 것도요. 잘생겼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더라. 이렇게 이게 이단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아멘 아는 사람도 복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고 보면 이게 다 멀건 갖건 와서 목사님 설교해달라고 이 자체가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까 날 쓰는 거지. 나 혼자라면 누가 날 갖다 불러놓겠어요. 응?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양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목자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성경 말씀에 2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그가 나를 부정해. 누가 나를 푸른 초장에 끌고 갔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은 줄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야. 내가. 아이고 폼 잡지 마세요. 목사나 믿음의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은혜 없어 보세요. 사단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여기서 역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천사같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시지. 은혜 떨어져 보세요. 어딜요? 얼굴 째려버리고 노려보고 씩씩거리고 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 여기 분명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망을 그분이 인도해 주셨어. 믿습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주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만큼 목회하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고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순간순간 그거를 착각을 해버려요. 제가 언젠가도 저번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 모임에서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저희 교회는 뭐 다 교회마다 다 성도들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재력 있는 권사님들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하시면 좋은데 하시려고 그러면 꼭 목사님이 자기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아양을 세상 말로 아양을 좀 떨문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 내가 지금 이런 데 이만큼 있는데
교회 가는데 이거 내가 지금 교회다가 헌금을 할까 말까 해 지금.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옆에 있던 안타까운 집사님은 찾아봐요.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세요. 좋다고 그러고요. 이쁘다고 그러고요. 한 번 가서 하면요. 그 돈 내놔요. 아,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여기도 다 운영하려면 돈이고요. 아니, 이거 말고요. 사람 그냥 혼자 살아도 먹고 살려도 다 돈이고요. 다 돈 안 관련된 게 없어요. 우리도 사무장 권사님도 와서 한 번 또 그러더라고. 구원사까지. 그때 목사님 마음 찾아가시면 언젠가 또 그때는 우리도 장로님까지도 한번 옛날에 그래. 내가 좀 막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이. 장목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시네. 돈 때문에 신방하는 목사 같아 내가. 근데 돈 때문에 신방 가야지. 뭔 얘기라는 거 어려운데.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내가 간다고 내놓을 것 같으면 내가 안 가도 내놔. 괜히 목회자 자존심만 다 구기고 가서 아우 이 집사님이 좋아 아우 권사님이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 했는데 안 내놓으면 자 저는 그래요. 아니 그건 내 것도 아니고 그거 그 권사님도 아니 하나님 것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알아 그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그건 내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 사람을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름을 대면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지만 사람 따라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다는 나중에 후환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분에 가서 알랑방구 세상 말로 껴서 그분이 헌금했다 치자.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은혜로 내놓지 않은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냐? 괜히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 한 발이면 너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헌금 달라고 했던 사람이 때문에. 응?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 돈은 그 권사님 돈도 아니야. 믿습니까? 그 돈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사람의 마음의 비유를 맞추는 게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목회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게 사람에게 비유 맞추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의 비유를 맞추는 게 그 목회 아닙니다. 장로님의 목사 비유 맞추는 게 목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보다 자꾸만 이게 하나님 비유보다도 사람 비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지만 만약에 사람을 기뻐했다고 한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자기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겠다는 거지.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목사님이 눈 감아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목사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들이 말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말한 것은 자기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푸른 알아서 푸른 추장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왜 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 풀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누가 애 써야 돼? 목자가 애 써야지.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려면 누가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애써주셔야 돼. 내가 애써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써주셔야지. 우리 장목사 어디로 가서 푸른 초장을 줄까? 우리 장목사 주님이 애써주셔야지. 왜? 목자가 지금 양들 끌고 가니까. 난 목자 아니에요. 난 양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목자인 줄 알아. 아닙니다. 목자인 줄 아는 양은 지가 풀 찾아다니지만 목자가 있는 줄 아는 양은 목자가 풀 찾아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축복의 장소를 찾아다니셔서 야 장목사에게 좋으니까 일로 가자. 하나님이 인도해 준 대로 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다가 짜증난 거야. 에이씨 목회가 안 되잖아. 이씨. 에이 해도 되는 일 없잖아. 양은 안 돼. 양은 찾을 수가 없어. 양은 양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은 시야가 어둡다며. 양은 냄새를 또 잘 못 맡는다며. 근데 양은 한 가지 뭐가 뚫렸다고? 귓구멍이 뚫렸다며. 근데 귓구멍에 뚫린 귓구멍으로 목자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면서 지가 찾 눈도 침침한 양이 뭘 찾는다고 쫓아간다고 냄새도 못 맡는 거지 뭘 찾는다고 헤매. 그거 지가 힘든 거예요. 왜? 지가 목자 행세하려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목자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예요. 보세요. 목자 있는 양은요.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초장에 누이시며 실마 물가으로 뭐요? 누가 인도했어요? 쥐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난 너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연도가 외우시잖아요. 내가 찾아 그분이 이끌어가신 거예요. 오늘 누저지를 주님이 이끌어줬고 양집게 주님이 인도해줬지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믿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왜 그런 푸른 초장을 실망 물가로 왜 이끌어갔느냐? 왜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들었느냐? 장목사야 너 잘 다루고 아니라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똑똑해서 강단 세운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세운 거야. 내가 너의 목회자 세울 때 내가 너 사람 비유 맞추려고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세운 거지. 그런데 자꾸만 현실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비유는 안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여기를 주시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사람의 눈은 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착각하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당장 부모님 눈에서 저 사람 비유만 마치로. 아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살다 보니까 저도 암도 걸리고 뭐 별거 다 살다 보니까 야, 목사가 암 걸리니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암 걸리니까 가장 힘든 거 혹시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봐봐. 가장 힘든 게 강대상 쓰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병 났는다며. 내가 병 난다고 얼마나 외쳤게요. 믿음의 사람 병마가 도망갑니다. 걱정 아니면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근데 목사가 암 걸렸어. 아니 강대상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설교가 목사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쩔래요? 좀 이러겠어 이거. 근데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살나가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네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처신을 하냐가 문제예요. 누구나 살면서 그런 어두움 같은 시간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핍박의 순간도 오고 아픔의 순간도 오고 좌절의 순간도 오고 수많은 순간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설마 내가 미국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 거지 만들겠어?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믿은 대로 쓰면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야.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골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까 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다니 나를 지켜주신다. 결국 자기를 지켜줄 자는 세상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다. 인도해 주지요. 푸른 초장 될 거죠. 맑은 물가로 될 거죠. 사망 응치가 컴컴한 일지라도 거기서 빗대서 나와 함께 주시죠. 응?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아는 대로. 때도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했던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필라에서 처음 와서 왔을 때 많은 목사들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핍박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참 장목사 참 어리석게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도해서 될 사이가 아니야.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지. 목사로 다 나가서 일해. 이러더라고. 근데 한국에서 내가 느끼는 목사는 굶어도 금식을 할망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서 일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또 받았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그냥 뭐 누가 그러냐 그냥 기도만 했더니 아주 뭐 기도한다고 밥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그런데 그분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요 돈도 떨어지고 밥도 떨어지고요 옷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밥 굶고 살아요?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일하고 하나 그걸 떠나서 제 신앙은 그랬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제 신앙이었어요. 목회자는 굶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여기 목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나 그거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저를 그 당시에 비웃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진고 와놓고 보고서는 어떤 분 했어요. 장 목사님 그때 진짜 미안해. 이게 지금 바로 5절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받고 기름을 내 벌에 내 잔이 높여졌다. 맞아. 장 목사가 맞았어. 그때 기도한 게 맞았어. 우리 잘 아는 우리 동서 알잖아요. 동서가 하는 늘 하는 말이 있어. 형님은 기도했고 자기는 일터로 나갔다는 거야. 지가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처제네가 같이 들어왔는데 나는 굶어도 기도한다. 얘는 굶을까 봐 일터 나갔는데 목사가 돼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잘 간증하는 거예요. 응? 지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형님은 기도했더니 교회 졌고 먹고 살려고 일 나갔던 자기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수의 핍박도 아무것도 아니야.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뭐해? 높여줬잖아.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짜 우리가 끝까지 지니고 갈 말씀인 것 같아. 나의 뭐해?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가 이건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꾸만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것만 이야기하고 지금 은혜가 다 떨어져 은혜가 거진데도 과거의 은혜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면 가슴이 찡하면 눈물이 흘리십니까? 아니!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 십자가 얘기보다 아무 감미가 없어요. 이건 다분히 회개할 문제지. 말로 성령 충만, 말로 은혜 충만. 아니, 성령 충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 이런 은혜가 평생에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한 번 은혜 받고 멈춘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늘 평생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시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외우면 뭐해? 성경을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고 있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깐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앞으로는 영원이고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영원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물론이지만 계속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자꾸만 앞으로 머무는 것 같아. 앞으로 넌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천국. 여보세요. 앞으로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내가 여호와 집에 있는 게 문제지. 앞으로 당연히 있겠지. 지금 있는데 다음에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호와 집에 안 계셔. 그러면 여호와 집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시나? 마귀의 집에 계시나? 시험이 들었다, 벗었다, 들었다, 성질 냈다, 안 냈다, 짜증을 냈다. 이게 여호와의 집이 아니요. 그래도 말로는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 봐서 어떻게 그게 여호와의 집이겠어? 그건 아니지. 그러나 다윗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삼아놨더니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분이 목자가 되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야. 믿습니까? 아멘. 새해를 같이 출발하는 우리 복음방송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